오늘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항암 치료제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지금 우리 이 세상은 4세대 항암제, 네 번째 항암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1, 2, 3세대 항암제가 만족스럽지 않고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항암 치료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항암 치료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요. 네, 매일 생깁니다. 자, 여러분은 암 환자다.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다. 다른 점은 뭐게? 몸 안에 저의 몸 안에나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제 몸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겨서 암세포가 있다고요. 암세포가 있는데, 예.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 제가 지금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암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저는 또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사실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도 몰랐으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는 우리 의사들도 뭐라 그러고 있었어요? 유전자라는 거는 안 변한다. 이러고 살고 있었다고. 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의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소식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유전자가 변하는 게 여러분,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타임 잡지, 예? 세계적으로 타임 잡지에서 표지에다가 대서 특필하는 그런 의학계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더라? 뜻으로 변하더라.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뇌파가 변하고, 뇌파가 변하면 뭐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그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나쁜 이유는 전자파가 들어가서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전자파야. 자외선도 전자파야. 그래서 좋은 전자파. 자, 그래서 우리 뇌파도 전자파야. 그래서 좋은 뇌파를 알파파라고 그러고 나쁜 뇌파를 베타파 또는 무슨 파? 제일 나쁜 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감마파. 그래서 우리 몸은 유전자의 상태로 결정이 되는데, 건강 상태. 그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생체 전자파로 결정된다. 말만 조금만 바꾸면 몰라요, 또.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인데 말 순서만 바꾸면 또.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이 뉴스타트 강의의 그 원리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환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럴 때 안다 그럴 수 있고 그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그 아는 것에서 나오는 힘을 영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 네. 전기 이런 거는 안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 힘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신력, 정신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생기는 전기로는 줄 수가 없어. 전기는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그 베타파, 나쁜 파가 알파파로 변할 때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나? 뭐가 변화시킬 수 있어? 뜻이, 그 뜻에 힘이 있어. 그렇죠. 그 뜻의 뜻 속에 있는 힘을 영적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실험실에 있는 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모성애가 다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엄마는 어떻게 아기를 버려버려.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 쥐들도 그래요. 그 보통 쥐들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다 품고 핥아주고. 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품고 다 강아지 새끼도 핥아주고. 그 사랑을 줘요. 근데 어떤 쥐들은 안 줘요. 닭도 그래요, 닭도. 계란이 딱 있으면 암탉들은 어떻게? 계란만 보면 뭐가 벌어져? 날개가 벌어져.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꾸 어떻게? 품고 싶어. 아시죠? 그거를 모성 본능이라고 불러요. 모성 본능. 그 본능이란 말은 유전자로 전달될 수 있다. 있는 본능. 그래서 엄마의 모성 본능이 딸에게 전달돼. 유전자를 통하여.
그 모성본. 자, 근데 왜 닭들이 그렇게 모성 본능이 다를까요? 본래는 본래대로 하면 모든 암탉은 계란이 있으면 어떻게? 아, 품고 싶어. 근데 어떤 암탉은 안 그래요? 자, 안 그런 암탉은 뭐가 약해? 모성 본능이 약해. 그 본능은 어디로부터 온다? 유전자, 모성 본능 유전자. 그러면 모성 본능이 강한 엄마가 있고 모성 본능이 약한 암탉이 있다. 그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모성 본능이 강한 엄마는 모성 본능을 주는 유전자가 뭐예요? 잘 켜진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는 어떻게 켜져요? 생기를 받으면. 자, 그런데 모성 본능이 약한 암탉은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해. 꺼져 있어. 그건 왜 그럴까? 예. 네. 그거는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못 받아본 병아리야. 예. 어떤 병아리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부화기로 태어난, 부화기로 태어난. 엄마 없이 태어났어. 그렇지. 왜? 부화기 있잖아요. 예. 딱 해서 부화돼. 기계 속에서. 탁 태어났는데, 엄마 있어, 없어? 엄마 없어. 그럼 엄마 사랑은 몰라. 응. 그러나 엄마가 품고 엄마가 딱 태어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품어주고 이런 엄마가 없어. 그렇게 커야 사랑을 알아. 그런데 부화장에서 큰 부화장에서 그러면 뭐 엄마 그렇지 뭐. 그럼 사랑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어. 유전자를 켜는 것은 뭐가 켜는데? 사랑이 켜는데.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얘는 우울증 걸렸어. 유전자 꺼졌어. 엔도르핀 유전자 꺼졌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졌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 꺼지니까 엔돌핀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우울증이야. 우울증 꺼졌어. 얘는 안 꺼졌어. 왜 그래요?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얘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왜 그래? 그럼 얘는 뭐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이 달라지면 유전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투병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릇에 항상 뭐예요? 좋은 뜻을 품으라. 아, 내가 뭐, 이렇게 암이 걸려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거 뭐예요?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활시킬 테니까. 부활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거를 믿고 있으면
그걸 진짜로 믿으면 죽는다는 게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생각,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분연하게 어떻게 해라? 거부해라. 안 해! 난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 그렇게라도 해. 그래서 뭐 그게 좀 서툰 사람들은 뭐를 해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라도 불러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안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뭐예요? 눈 뜨면 어떻게 돼 있어? 천사처럼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이런 우주, 지구, 완전하지 못해. 우리가 눈 뜨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이 불완전한 거는 다 없어. 우리 몸도 이게 불완전한 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은 없어집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불완전한 것은 지나가고, 뭐예요? 완전한 새 것으로.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 이 우주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속해 있는 지구도 불완전한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뭐요? 새 하늘, 새 우주를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돼 있어. 바다도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불완전한 그런 상황은 다 없어지고 드디어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된 그런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를 육적 상태 이 몸이 만질 수 있고 이 몸으로 있으면 우리는 뭐가 뭐에 뭐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 영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몸 가지고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처럼 돼야. 그런 존재라야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것이 그게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항암 치료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포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렇죠?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산시켜가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생기. 생기.
좀 생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 네, 이게 생기가 머리에 콱 박혀야 돼요. 뉴 스타트한 사람.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로 탁 켜지면 항암, 자연 항암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항암 물질이 생산이 되게 돼 있어. 그 이 항암제는 이 T세포가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최고의 항암제야. 왜? 아무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이 항암제가 이 항암제는 우리가 애를 써서 아이야 하면 생산되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들의 유전자에 생기를 보낼 수가 없어.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뭐예요?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그 진선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뜻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때, 이제, 전기 에너지. 그렇죠. 뇌파, 전기 에너지야. 생체 전자파가 그, 그거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T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그걸 켜가지고, 결국, 예, 그래서 이 T세포 속 유전자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 이렇게, 납작하게 켜지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 쪽에 뿌려주니까 암세포는 본래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탁 주저져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죠. 왜? 걸리는 쪽쪽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잘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T세포가 자연 항암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설계한, 자연 항암제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를 안 죽는 거야. 그럼 암이 점점 뭐예요? 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바보같이 몰라. 근데 암이 점점 있는데, 건강검진 오라 그래서 가니까 암이 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 정석이요? 왜 못 죽였어요? 이 유전자가 안 켜졌어. 왜 안 켜졌어요? 생기! 그래서,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도록 다 돼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건강한 이상구 박사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도 매일매일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상구 박사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생기를 계속 받아가지고, 어떻게? 계속 유전자를 다시 켜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그 항암제는 인간이 만든 거라. 인간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인간이 만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무슨 부작용? 부작용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 중에 가장 나쁜 부작용이 뭐게? 하나님이 만든 항암제를 생산하는 이 T세포를 항암제라는 것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항암제 치료로는 암이 치유되지가 않고 일시적으로 암세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유전자는 켜지도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만드는 항암제를 생산한 이 T세포마저도 어떻게 죽인다고. 그래서 이거를 죽이니까 자꾸 항암 치료하고 있는 동안은 자꾸 병원에서는 뭐 해요? 피검사를 한다고. 피검사를 하는데 뭐를 검사해요? 백혈구 수치. 이게 백혈구거든. 왜?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 백혈구들 자꾸 죽이니까 이게 백혈구 수치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가 4천이다. 이거 안 되겠는데. 3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중단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알면, 아하. 의사가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의사라고 부르지만, 왜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치료는 그것밖에 안 돼. 결국 뭐만 죽여? 이 백혈구만 죽여. 그래서, 나는 이런 치료는 못하겠대. 이런 치료를 하면 돈은 잘 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만 받게 하면 돼? 생기만 받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실,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생기를 받아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잖아. 그 힘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은 진짜 부작용 없는 진짜 항암제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 치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네. 요거를 탁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암 환자가 앞으로 자꾸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 1967년, 60년도, 암 환자 이렇게 안 많았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유방암이란 암 없었고, 폐암이란 암도 없고, 대장암도 없었고, 기껏 암 환자가 입원했다. 그럼 무슨 암이게? 위암. 아니면, 간암. 그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암, 대장암이나 이런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을 정도니까. 얼마나 웃겼어. 그렇죠. 그거는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전문 애들 생활 습관이 완전히 무선식으로 변해버렸어. 옛날에는 우리는 밥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 밥 먹어야 돼. 요즘 애들은 밥 안 먹고 뭐요? 빵 먹고 뭐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생활 습관 이렇게 다 나쁘게 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서양 사람과 똑같은 암에 다 걸린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저도 암세포 몸에 매일매일 있어. 그런데 매일매일 뭐예요? 암세포 죽이면서 사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냐, 암 환자가 아니냐는 것은 차이는 딱 하나, 생기의 차이. 기가 막힌다, 스트레스. 억장이 무너진다. 짜증나. 이렇게 살면 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커져야 돼? 포용력. 웬만하면 뭐요? 괜찮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여러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생각이 깊어요. 근데, 좋은데 깊으면 참 좋겠는데. 예. 네. 보통 암 환자들은, 뭐, 예외도 있겠지만, 다 머리가 똑똑해요. 그 생각이 깊고, 어떻게 깊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모범이 되고 싶은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받는 것보다, 뭐예요? 더 괴로워요. 보면 제가 그래. 이게 암 타입이야.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좋은 성질 같지만은 알고 보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좋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려면, 우리가 맡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내야 돼? 완벽하게. 우리는 완전주의자들이야. 그리고,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완전주의자들 별로 없어. 다들 뭐요? 적당히 해주면 되고, 뭐. 그래서 적당히 해놓으면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봐요, 안 봐요? 네. 우린 못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 암 환자 되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그 여자가 설거지 안 해놓고 이렇게 접시들이 쌓여 있고 이러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살지? 자기는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못 자. 쓰러져도 어떻게 하고 자야 돼? 설거지 깨끗이 다 해놓고. 제가 옛날 결혼해가지고, 좀 일단 자. 피곤하잖아. 못 잔다는 거요.
이렇게 자려고 해도 막 그 접시 생각이 막 난대. 뭐 접시가 어디로 가?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이제 자. 캬,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는 그 끝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저는 가서 또 책 보고 있는데 한 30분 있다 보면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소리가 나. 뭐해? 내가 설거지 한 거 또 하고 있어. 왜? 남편이 한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 돋보기로 보는지. 그렇죠. 남자가 하면 뭐예요? 적당히 하고 말아. 이게 다 뽀송뽀송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뽀송뽀송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일을 뭐예요? 이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피해 주기가 싫어.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뭐예요? 내가 막, 내가 막 깨름치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해? 아, 그래,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야 돼. 이상구 같은 사람이라야 돼. 강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암이 날라면 여러분 좀 용감해야 돼.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뭐요? 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는 것보다는 뭐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받아서 사는 것을 더, 뭐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보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보다,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 그랬어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착할 것도 없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남을 더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전혀는 뭐 설거지도 안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뭐요? 예.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것 같지만은 본성은 그 사람이나 나나 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본성에 좀 솔직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꾸 본성을 어떻게 덮으려고 나는 본성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기를 김정은이 같은 놈은 나쁜 놈이고 너는 착한 놈 같지? 그러나 뭐는 똑같아? 본성은 똑같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뭐래? 나는 김정은이가 더 불쌍해. 왜 더 불쌍해요? 김정은이는 나는 적어도 본성이 그래도 아,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한시름 뭐요? 놓는 거야. 그런데 김정은님 뭐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잃어버린 양이야. 큰일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아무래도 이상구를 평양에 좀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의 뭐가 필요해? 선택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즉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갑질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상구, 이리 와. 너 저리 와서 이거 해.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제일 좋은 항암제를 써야 돼. 제일 좋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예요? 요즘 항암제 새로 나오는 것들 굉장히 비싸요. 특히 그 표적 항암제 얼마나 비싸? 면역 항암제 엄청 비싸요. 그런데 다 부작용이 심해. 내성이 금방 생겨버리고, 안 들어. 예. 한 3개월 잘 듣다가, 4개월부터는 시무룩하고, 5개월부터는 안 들어.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면서 부작용. 부작용 전혀 없이, 예. T세포도 안 죽이고, 그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항암제는 안 비싸. 뭐요? 공짜라니까. 뭐만 받으면 생산이 돼? 생기. 생기 돈 주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은혜니까 그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관심을 안 보여. 자꾸 우리는 자꾸 잡생각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공짜로 받으시면 최고의 항암 치료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암이 4cm였는데, 그리고 전이 된 데도 없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정기 검사한다고 3개월 후에 가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4cm가 6cm가 돼 있고, 전이까지 돼 있더라. 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cm였는데, 항암 치료 딱 하고 나서, 딱 찍으니까, 이게 어떻게? 1cm로 팍 줄였어. 그래서 성공이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또 찍으니까, 6cm고 전이가 되어 있어. 왜 그렇게? 자, 4cm가 1cm로 됐다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있지. 그런데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왜 더 나빠져 버렸어? 항암 치료하기 전보다. 왜? 왜 더 나빠졌어요? 왜?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탁 받으면서 이 T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난 직후에는 암이 탁 줄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일단 중단하자. 3개월 후에 보자. 라고 한 그 3개월 동안은 T세포들이 맥을 뭐요? 못 춘 거야. 그러니까 1cm로 줄었던 암이 확 커지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다고 절대로 난리를 치면 안 돼. 암 걸려. 유전자 더 꺼버려. 그래서 의사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 이 정도면 6개월밖에. 6개월. 근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6개월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핑 돌더니 쓰러질 것 같더래요. 응. 그래가지고 뭘 붙잡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뭐요? 하늘에 달렸어.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오기가 생기면서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정신만 차리면 그게 생기만 받으면이에요. 아시죠? 자, 그 생기는 어디 있다고? 진리에 있다고.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를 죽이려고 오는 이 T세포도 누구 때문에, 생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그거 하늘에 달렸잖아.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요. 다 그랬어, 사람이. 쓰러지려고 그러다가.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6개월 안 돼서 죽어요. 그러나 이 사람처럼 인명은 제천이요. 의사 선생님, 당신 하나님 믿소? 그 의사가 뭐, 난 하나님 안 믿소. 인명은 제천이요. 그런데 의사가 또 물었어. 당신은 하나님 믿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은 안 믿었는데, 요 순간에 믿기 시작했어. 네.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요. 그래놓고, 6개월? 아마, 그게 3개월이었구나, 그분에게. 3개월? 3개월이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요? 3개월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는 하늘에 달린 거예요. 3개월 후에 봅시다. 그러고 떠나왔어. 떠나오는데 캄캄한 거야. 하나님도 난 안 믿는데 왜 하나님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근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참 착실한 사람이야. 그 아들이. 아들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뉴스타트 강의를 잘 혼자서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님 오늘 그 병원 가서 어떤 결과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도 못 산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 눈앞이 캄캄.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면서 번쩍 정신이 들었는데 인명은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사한테 내가 그러고 내가 왔는데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감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심란하시고 스트레스를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 위하여 그 스트레스를 풀고 좀 제가 좋은 데를 보내드릴 테니까 좀 한 열흘만 쉬다 오세요. 그 어딘데? 하여튼 제가 다 지불하고 수속을 밟아 놓을 테니까 아버지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있어.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명은 자기 목숨은 누구에게 달린 게 분명해. 강의를 들어보니까 분명해. 나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붙잡자.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막 열심히 신나게 했어. 왜? 하나님이 그 검사 한 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는 그날에 자기를 뭐예요? 자기는 쓰러지려고 그랬는데 쓰러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고 인명은 제쳐놔.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렸어. 걱정 마. 이거를 믿고 탁 나와가지고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은 것 같아 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간 거야. 3개월 만에. 멀쩡하게 해가지고 왔거든. 하나님이 날 살린 것 같은데. 왜? 3개월인데 안 죽었잖아.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검사했어. 의사가 보고. 의사가 가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인명은 대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박수. 그래서 저는 지난 40몇 년을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의사를 관두고, 뭐 의사를 관둬봐야 아직도 의사니까.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암 치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만든 항암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항암제를 선택하죠.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부디 하나님이 생산하는 항암제를 선택하셔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네.